고영렬 씨와 김준수 씨가 나오니까 또 마냥 승리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게 실감이 나네요. 셋 다 너무 멋있었다. 진짜 대박이에요. 아예 다른 무대를 보여줬던 두 분. 지금 이게 2라운드밖에 안 됐다는 게 안 믿겨져. 거의 초보야. 파이널 직전이에요. 도전자 고영렬, 김준수. 이 두 분의 점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차이 비키지가 안 나, 비키지가. 김준수냐, 고영렬이냐. 와, 진짜 굉장히 높은 점수대일 것입니다. 막 690점대 그 나오는 거 아니야? 신기록 나올 것 같아. 김준수냐, 고영렬이냐. 그냥 탑3 보는 거 같아. 모두 좋은 평을 얻었었는데요. 간발의 차로 서도 밴드와 탑텐석 자리를 놓고 겨루게 될 그 팀을 발표합니다. 어느 분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나요? 보여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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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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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수 씨가 680점으로 고영렬 씨를 13점 차로 따돌립니다. 오, 생각보다 점수 차가 있어. 김준수 씨가 680점으로 생각보다 차이가 있네. 고영렬 씨를 13점 차로 맙소사. 따돌립니다. 우와. 자, 그러면 서도 밴드가 680점만 넘으면 탑텐석을 유지하게 되고요. 김준수 씨가 만약에 서도 밴드를 따돌리게 되면 새로운 탑텐석의 주인공이 됩니다. 저 넘을 것 같아요. 서도 밴드를 따돌리게 되면 모르겠다. 최고점 갱신할 수 있잖아. 지가 만약에 김준수가 이길 것 같은데? 점수처럼 안 할 거예요. 자, 서도 밴드 과연 몇 점인가요? 점수처럼 안 날 거예요. 점수 얼마 안 날 거예요. 서도 밴드 축하합니다. 제일 높지 않아? 아닌가? 전체 1등. 감사합니다. 우와! 야, 이거는 우와, 최고 점수 아니에요? 뭐 다른 탑10 여러분들도 대단하지만 이 싸움에서 이겼네요. 축하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예상했어요? 어떻게? 저 그 전에 정말 예상을 못 하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점수입니다, 여러분. 네. 자, 100점을 준 심사위원이 두 분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성시경 씨, 솔라 씨. 예, 네, 참가자가 100점을 두 분에게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놀라운 점. 두 분의 100점보다 더 놀라운 점은 박할린 씨가 준 점수가 99점이었다는 겁니다. 역대 최고 점수를 주셨습니다. 예. 240점 같은 거죠. 네, 박할린 씨의 99점. 그렇죠.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세 팀 다 다음 무대가 더더욱 기대가 되는 무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팀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